Hello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again. 야너기 6강 오늘 전반부 총정리. 야 너도 영어로 기도할 수 있다. 6강 전반부 총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뭐뭐 하게 하소서 있었죠. 뭐뭐 하게 하소서. 뭘로 표현했습니까? 뭐뭐 하겠소서? Should. Should로 표현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뭐였죠? Your name should be holy. 했어요. Your name should be holy.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습니까? 뭐뭐 하게 하소서? Let. Let.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첫 번째 뭘로 가면 돼요? Your name should be holy. 이걸 다르게 어떻게 표현한다? Let your name, 그쵸, name be holy.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Let your name be holy. 그래서 하게 하소서가 두 가지, 뭐다? Should하고 let 있었고요. 뭐뭐가 뭐뭐 할 수 있도록 오늘 두 가지 배우는데 두 번째 거 배울 거예요. 뭐뭐가 뭐뭐 할 수 있도록이 뭐였죠? So that I can이었어요. So that I can 이렇게 있었습니다. So that I can을 다르게 바꾸는 거 오늘 배우는데 이렇게 쓰면 돼요. 따라 할까요? For me to. For me to 동목이에요. For me to 해봐. For me to. For me to 동목. For me to 동목. For me to 동목 연습하시면 됩니다. For me to 동목. So that I can 어떻게 바꾼다? For me to 동목. For me to 동목. I를 뭘로 바꿨어요? me로 바꿨어요. 여기가 he면 뭐로 바뀌겠어요? 그러면 him, 그죠? 여기가 she면 뭐로 바뀌겠어요? her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여기 잔이 뭐로 바꿔요? for잔 to. So for me로. 이걸 학교 너무 어렵게 배웠어요. 학교에서 이거 뭐로 배웠죠?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라고 배웠어요. 왜 그렇게 배웠나 모르겠어요. 더 어렵게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기 위하여 두 가지 있다, 그죠? 하기 위하여 두 가지. 뭐뭐 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있다. 첫 번째 뭐다? so that I can과 for me로 동목. 됐죠? 자, 내가 영어를 공부할 수 있도록 뭐야? So that I can study English이지. 또 바꾸면 어떻게? For me to study English.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해요. 표현으로 배우면 편한데 문법으로 배우면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철학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언어로 배워야 된다를 배우고 있습니다. 뭐뭐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뭐였습니까? I am grateful that. 해볼까? I am grateful that. I am grateful that. I am, 왜 이래? I am grateful that. I am grateful that. 이거 잘 안 돼. I am grateful. 그 하나님이 한 왜 이래? 티를 못 씁니까? Grateful that 여기 뭐였어요? You've given me요, 그죠? You've given me a chance to 했습니다. You've given me a chance to 동목이었습니다. 다 해가시죠? I'm grateful that you've given me. You've given me. 그래서 you've죠. You've given me a chance to 동사 목적어였습니다. 뭐뭐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거는 thank you for ing 목적어. Thank you for giving me a chance to 했죠. 여기서 have given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지금까지 상당 기간 오랫동안 한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you've 해볼까요? You've given me. You've given me. You've given me. 여자친구를 오늘 나한테 주셨다 하더라도 여자친구의 일생을 뭐예요? 하나님 주관하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쓸 때는 이렇게 현재 완료로 쓰셔야 돼요. 오늘 주셔도 이례적으로 주셔도 그것을 준비하는 상담 과정이 있었다는 걸 인정하면 현재 완료로 써야 됩니다. 할까요? You've given me. You've given me. You've given me. 내가 뭐뭐 하도록 인도하소서였죠? 이것도 그다음에 guide me to. Guide me to. 그다음에 뭐예요? Lead me to. 가이드라는 뒤는 똑같은 말이구나. 가이드 미트, 리드 미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인도하소서를 여러 가지로 말씀, 내가 뭐뭐 하도록 말씀하소서, 도와주소서, 능력 주소서 다 똑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소서 뭡니까? 텔미트였어요. 텔미트 할까요? 텔미르. 텔미르 되고, 도와주소 헬미르. 헬미르. 헬프예요. 헬프 해볼까? 헬프. 헬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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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능력 주소서는 empower me로예요. 해볼까요? empower me. empower me로. empower me로. 요거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써도 됐죠? give me a help to. give me help to 아니면 give me power to. 해도 돼요. Give me power to, give me help to.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요게 영어 표현이에요. 이거는 한국말에 약간 give me로 가는 건. give me로 가지 마시고 해볼까요? Guide me to, lead me to, tell me to, empower me to, help me to. 해봐. Help me to. Help me to. 이게 없기도 해요. 이거 준사역동사라고 옛날에 배웠는데 없기도 해. 그냥 무시하고 그냥 help me. 그냥 애워. Help me로. Help me로. Help me로. Harmony to. Harmony to. Help me로 할까? Help me로. Help me to, guide me to, guide me to, lead me to, lead me to, empower me to, empower me to. 아, 내 우리 와이프 좀 사랑하게 능력 좀 주세요. 오늘 뭐야? Empower me to love my wife. 시작. Empower me to love my wife. 남자들은 막 다 아멘 하고 있어. 자, empower me to love my wife. 그죠? Empower me to
love my wife.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버지 없이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를 뭐라고 하냐면 without이라고 안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 apart 해볼까? apart. apart from the father. 이렇게 apart from the father. 자, 하나님은 누구지?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야?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예요. 창조주. 창조주기 때문에 피조물은 창조주 없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기본 사상입니다. 예수님의 기본 사상. 예수님의 디펜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뢰 사상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인정하는 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니까 피조 세계가 돌아가려면 뭐예요? 창조주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다. 이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내가 인정한다는 걸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apart from the father 뭐예요? I can do nothing 이랬어요. I can do 뭐라? nothing 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랬단 말이에요. 해볼까요? apart from the father I can do nothing.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기도가 이거예요. empower me. empower me. 작은 걸 할 때도 뭐예요? empower me. 자, 하나님이 나에게 empower를 주시면 능력을 주시면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이 능력 주면 나타나는 걸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나타나는 걸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나타나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글로리라고 하는 거예요. 글로리. 글로리. 자, 다시 갈게. 자, 하나님이 누구다? 크리에이터. 크리에이터니까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크리에이티드는 창조되어진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 능력을 살 수 없어. 그래서 해야 되는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라? 인파워야. 인파워. 자, 내 능력은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모든 육체는 다 썩어요. 그러니까 내 능력은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내 힘으로 살면 글로리가 없는 거예요. 글로리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낸 글로리는 가짜 글로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능력을 주시면 어떤 일이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어떤 일이 생겨? 글로리가 생기잖아. 글로리. 그죠? 그래서 이 능력을 받고 살아가는 삶이 뭐다? 구원의 목적이다. 그래서 인간이 지어진 목적은 뭐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 돌리는 삶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인파워미트 기도하는 거. 항상. 뭐 할 때도? 밥 먹을 때도 뭐야? 인파워미트야. 그리고 뭐야? 물을 마실 때도 뭐야? 인파워미트.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것은 먹을 때도 마실 때도 뭡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뭐야?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 열심히 하고 내 힘으로 먹으면 안 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거 먹고 능력 있는 삶 살게 해달라는 그 절대 의존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 다 들어갈 수 있고 기도에 신앙이 다 들어가요. 기도는 결국 말씀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뭐 하게 해서 뭐라고? Should let me 뭐뭐 할 때도 so that I can for me to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I am thankful that You have given me a chance to 뭐뭐 하도록 인도하소서 Lead me to, guide me to 말씀하소서 Tell me to 도와주소서 Help me to 능력 주소서 Empower me to 자 이거 하자 Empower me to Empower me to Empower me to 가 있고요 당신이 계속해서 뭐뭐 하시기를 기도합니다는 뭐였어요? I pray that You would continue to You would 여기다가 would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가정이 가정 이게 will은 뭐냐면은요 99%야 99%의 의지는 will 얘기해 근데 would는 70%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는 뭘 기도하는 거예요 30%의 뭘 기도하는 거야 거절을 갖고 있는 거예요 30%의 거절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I pray you would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얘기할 때는 will로 하면 안 돼 여기서 만약에 I pray that you will 가잖아요 그럼 내가 주인이야 하나님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돼? 우드로 가야 돼. 우드. 만약에 하시기를 원합니다 할 때도 쿠드로 가야 돼요. 쿠드로. 그 다음에 더 낮추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도 돼. You might라고 해도 돼. 근데 이건 안 믿는 거야. 20%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 우린 기도할 때 어떻게 해? 우드로 가는 거야. 하나님 주권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에는 뭐가 들어갔냐면 기도 안에는 종이 들어있어요. 종. 뭐다? Servant. Servant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노를 뭐야? 받아들일 자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드로 기도를 해야 된다. 여기 will로 기도하면 안 된다요. will로 기도하면 I pray that you will. 아마 안 돼. 우린 이렇게 할 수 있어. I pray that you can야. 하실 수는 있지만 안 하셔도 됩니다요. 그래서 우드를 들어가셔서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가정법에 쓸 때는 가정법이 현재랄 때는 might, would, 그 다음에 could가 있어요. 이거 다 현재입니다. 이거 말고 뭐야? 현재는 maybe가 있고 그 다음에 뭐야? will이 있고 can이 있는데 will하고 can은 99% 의지와 99% 가능이랬어요. maybe는 50%고 might는 20 그 다음에 would는 70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would하고 could를 현재는 안 써요. 잘 안 써요. 그래서 would와 could가 뭐다?
확실한 거 아니다. 그래서 거절을 얘기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Would you sit here? 이게 무슨 말이야? Would you sit here? 여기 앉으실래요? 이게 뭐야? 안 앉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지? 공손화가 되는 거예요. Sit here! 이러면 어떻게 해? 이거야? 그래서 해봐. Would you sit here? Could you do this? Could this. 이거 해줄 수 있어 할 때 뭐야? Could you do this? 이렇게 말해야 돼. Can you do this? 하면 안 돼. 70%. Could you? 그래서 could와 would가 뭐가 된다? 공손어가 되는 게 아니라 could의 would는 뭐다? 70%가 들어있어서 그렇다. 상대방이 거절해 된다는 걸 얘기하니까 상대방이 압박감을 안 들어요. 그거 아시죠? 여기 혹시 앉으셔도 괜찮지? 싸웁니까? 이렇게 못한다. 사람들이 대부분 다 네 라고 그래. 거절하지 못하게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좀 천천히 하고 하면서 얘기하면 대부분 사람 다 들어준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도 근데 그 잔머리다. 잔머리다. 잔머리 설마 안 돼요. 우리는 당신이 뭐뭐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구합니다 였죠? 뭐였어요? I earnestly ask you to 이렇게 그랬어요. Earnestly ask you to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할 때 열정적으로 기도합니다. 뭐였죠? Passionately ask you to 또 뭐 있었어? 겸손하게 기도합니다는 humbly ask you to. 그래서 범블비 동생이 험블비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humbly ask you to. 그래서 기도하면서 꼭 배워야 되는 게 말씀이에요. 그죠? 말씀을 배우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제일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역사 안 하시면 상처받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 대부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이런 사람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와서 이제 있는데 우리 요즘에 그 커플들이 있거든요. 교회 커플들 둘이 아침마다 둘이 큐티를 해요. 모여가지고 둘이 모여서 막 당신은 뭐 사랑적이 노래 부르면서 둘이 막 큐티하면서 말씀 나누고 막 이런데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제가 요즘에 보니 하나님이 막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가정을 세우는데 얘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가니까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 좋아서 이제 하나님이 좋아하면 마음을 확 열어요. 하나님이 그 자식이 호세아서거든요. 마음을 확 열으면 전능을 버려버려요. 전능을 버리면 이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이제 하나님이 보호막을 없애버려요. 이렇게 거룩의 보호막 없애버려요. 원래 거룩은 들어오면 다 불타버리는 거잖아. 거룩을 싹 없애버려요. 십자가거든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이 이 보호막을 없애버리면 이제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확 찌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막 마음 아파. 그래서 호세아서에 막 치사한 얘기 하잖아요. 네가 날 떠나면 내가 죽인다. 이런 얘기가 하나님이 마음 아파서 그러는 거죠. 전능은 자기 전능을 버려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에게 상처받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막 상처를 받는 거야. 그잖아. 대통령이 뭐예요? 뭐 그지한테 상처 안 받잖아. 근데 그지한테 마음을 열면 상처 받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이렇게 마음을 확 열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셀로판지 하나가 있어요. 셀로판지 하나. 그거를 이제 인간이 칼로 훅 찔러버리면 하나님이 아악 아파하면서 피를 막 흘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거든요. 얘들이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는 걸 보는데 좋았어요. 하나님 되게 좋아하실 거 아니야. 그러다가 만약 얘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싸우면서 서로 막 말씀하고 기도하는 걸 안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 생각이 드는 거야. 아침에 여기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가서 얘기했거든요. 니네 이거 꼭 계속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꾸준하게 하는 거다. 신앙은 꾸준하게 하는 중요해요. 신앙은 성실하게 해야 돼. 하루만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전능을 버리소서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날 사랑해 주소서. 하나님이 셀로판 찍다 만들었다니까 안녕 이렇게 버려버리면 하나님이 피를 토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거든요. 피를 토하면서 계속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 구약이에요 여러분. 그 구약의 헤세드가 그거거든요. 내가 너희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얼마나 아픈지를 알려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여주셔서 내가 나의 전능을 버리고 너희를 사랑할 것만 나기도 뭐예요 주인을 알고 그죠 할 것만 너희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해서 이들이 이 십자가 앞에서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서 꾸준한 신앙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실이에요. 자 성실 영어는 뭐지? Faithfulness야. 뭘로 가득한 거지? 믿음으로 가득한 거야. 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성실하게 하소서. 시작. Let me be faithful. 자 이렇게 기도하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기도하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faithful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능력을 주시긴 하지만 faithful은 뭐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 내가 뭐를 더 알게 해달라고? Let me feel. 이렇게 기도해야 돼. Your pain.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당신의 고통을 알게 해주세요. 당신 하나님의 고통을 아는 사람이 뭘 안 해? 하나님한테 faithful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가 할 건 하나님께 기도 안 되고 요걸 기도하면 돼. 따라하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 신앙은 하나님의 고통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생겨요. 신앙이. 그래서 이렇게 좀 말 안 듣고 이런 사람 다 목회사 시키는 거야. 쟤는 도저히 저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런 목회사 시키는 거야. 목회사 시키면 하나님의 고통을 알거든요. 사역을 하면 하나님 자리 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고통을 알아. 그래서 당신이 뭐뭐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I honestly ask you까지 봤어.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책에 보시면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걸로 이제 기도가 나옵니다. 자, 갈게요. I'm grateful, Jesus. 그래서 여기다 Jesus를 넣었어요. 예수님, 여기서 이게 들어가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해서. I'm grateful, Jesus, for giving this time again. 할까? I'm grateful, Jesus, for giving this time again. 해봐, 시작. I'm grateful, Jesus, for giving this time again. I pray that you continue to empower us. 됐지? Empower us to full, 해봐, fulfill. Fulfill이 뭐냐면, 쉽게는 do요, do. Do. 끝까지 하다가 fulfill이야. 끝까지 하다. 뭐라고? 또 쉬운 말 뭐 있어? Finish. 자, 동사를 보면 뭐가 생각나야 된다? 동사의 동의어가 쫙 나와야 돼요. 알겠죠? 자, fulfill이 뭐다고? Do something to the end야. 뭐라? Do something to the end. To the end. 어디까지? 끝까지. 따라하자. 하나님이 알파 되셨으면. 하나님이 오메가 되셔야 한다. 그러니까 시작은 맨날 하나님이야. 근데 뭐야? 끝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시작은 하나님이야. 근데 끝이 안 돼. 끝은 자기 힘으로 하면 안 돼. 끝까지 해봐. Do something to the end. 뭐라? Fulfill. Fulfill. 뭐를 다 하냐면 God, 하나님이 주시니. 해봐. God given. God given. 여기다 S 붙어야 돼. God given tasks. 시작. God given tasks. God given tasks. 하나님이 주시니. 일. 일은 뭐냐면 일은 work인데 work는 그냥 하는 일이고 task는 맡겨진 일이에요. 그래서 work라고 해도 되고 이렇게 사명용으로 뭐지? mission이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mission, task 다 똑같은 말이에요. mission. Work, task야. 누구를 위하여? Each of us. 따라하자. Each of us.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Here today. 했어요. 자, 요거 한번 해봐. 영어로 시작. I'm grateful, Jesus, for giving this time again. 그죠? 그 다음 뭐야? I pray that you continue to empower us. 뭐 하려고? To fulfill God's given.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다 하게 하소서. 영어로 뭐라고? Fulfill God's given task. 시작. Fulfill God's given task.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다 이행하도록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소서. 영어로. Empower me to. 시작. Empower me to fulfill God-given tasks. 이제 fulfill God-given tasks. 그래서 여기서 요거를 애워 주셔야 돼요. 요거를 fulfill God-given task. 요렇게. 아멘. Fulfill God-given task. 그다음에 for each of us. 시작. For each of us. 자, 우리는 지금 for 미까지 말했잖아. 이제 뭐까지? For each of us. 시작. For each of us. For each of us. For each of us. 그러니까 맨 처음엔 좀 이렇게 잘 못 따라가더니 이제 좀 잘 따라하고 그래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냥 잘 따라오면 돼. 그럼 영어 잘해요. 공부도 잘하는 법. 어떤 사람이 성공해? 이거야 결국은 faithfulness야. 끝까지 뭐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끝까지. 아닌 것 같아도 기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믿는 거예요. 뭐하고 뭐의 사이를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의 십자가의 완성과 현실의 이 간격을 무시하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에요. 뭐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십자가의 완성과 현실의 간격을 무시하는 사람. 그러니까 현실은 완성된 것처럼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십자가는 완성했다고 안 해. 했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기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가는 사람은 뭐냐면 이 간극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갈렙과 여호수아의 신앙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의 신앙이 없으면 어딜 못 가? 약속의 땅 못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를 약속의 땅에 가는 거야.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가지면 안 되고 누구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믿음. 그래서 예수님 우리한테 예수님의 믿음을 주려고 하는 거야. 예수님의 믿음의 특징이 뭐냐? 사람들 다 배신하고 그죠? 사람들 막 어떻게 다 하나님 따라가지 않고 욕하고 비난하고 막 이러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와 이 간극 있죠. 이 간극을 무시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런데 성령이 임할 때 가장 성령이 임할 때 많이 임하는 영이 뭐냐면 쌩까는 영이라죠 그래요. 이게 정확하게 표현될 거예요. 무시하는 영임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무시를 해. 마귀가 와서 뭔 말을 해도 너는 짓거려라 해요. 근데 마귀가 말을 논리적으로 해요? 비논리적으로 해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얘기하죠. 마귀가. 우리 하버드 가면 진짜 마귀들 많거든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얘기해요. 마귀들이. 그래서 마귀가 막 논리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훅 넘어가. 훅 넘어가. 그래서 뭐도 무시해야 돼? 논리도 무시하고 상황도 무시하고 환경도 무시하는 거야. 따라하자. 십자가와 현실의 간극을 무시하자. 아멘.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무시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무시해요. 옆집 여자가 아무리 예쁘고 옆집 여자가 아무리 뭘 그래도 내가 와이프를 사랑하면 그 여자 무시할 수 있어요. 근데 와이프를 사랑하지 않지. 그럼 눈이 돌아가. 옆집 여자가 아무리 예쁘고
여전자가 아무리 뭐 이렇게 뭐 미스코리아를 하더라도 우리 와이프의 인격에 반하잖아요. 그러면 여전자 무시할 수 있어요. 지가 아무리 예뻐도 우리 와이프만 못해. 네가 아무리 이뻐도 우리 와이프를 사랑할 것 같아? 이런 거예요. 그게 저와 우리 와이프의 관계가 되도록 하나님 임파워해 주옵소서.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와이프는 제가 사역할 때 전혀 타치 않아요. 누굴 만나도 전혀 타치 않아요. 제가 옛날에 그 뭡니까 어디 가서 약간 술집 같은 데서 이렇게 사역한 적도 있었어요. 그때 우리 와이프가 막 그 자매랑 둘이 만나고 그랬거든요. 만나고 그런 것도 전혀 타치 안 했어요. 왜?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굴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나 나는 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나는 나를 믿을 수 없어. 따라서 나는 나를 믿으면 안 된다. 믿으면 안 돼. 우리 하나님 믿어야 돼. 그래서 현실의 간극과 뭐야? 십자가의 간극을 무시하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따라서 현실 간극과 십자가의 간극을 생무시하자. 그냥 생무시하게 결단해야 돼, 이런 거는. 그냥 생무시하게 결단해야 돼. 자, 그 다음 두 번째. I humbly ask you, 또 나왔다. Guide us today for walking on your path. 야. 자, 당신이 주신 길을 걸어가는 해봐. Walk on your path. Walk on your path. 이게 되게 당신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되게 쉽게 말했지.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이 뭐라고 말하면 돼? 아까 배운 거? God given path라고 말하면 돼요. 해봐, God given path. 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와이프는 뭐야? God given wife. 하나님이 내게 주신 girlfriend는? God given girlfriends. 복수로 말해야 되나,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은? God given task. 자, God given 되게 유용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유용한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God given mission. 그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 God given purpose.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자? God given savior. Precious Jesus, right? Precious Jesus. God given, 이번 주 설교인데 내가 얘기를 했네. 되게 좋죠, 설교. 이번 주 설교, 이거. 요즘 제가 기도하고 말씀 한 10시간씩 보고 있으니까 막 이렇게 막, 이게 막 흘러나와. 흘러나와. 안 흘러나오나? 자,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들, I pray all these things.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아까는 저번 시간에 뭐 배웠어요? Precious로 배웠지. 여기는 지금 뭐라고 그랬어? Holy name이야. 자, holy에 다른 거 넣어볼게. 해봐, divine. Divine. Divine, divine. 그 다음에 이렇게 썼어요. 더 어려운 거. 막 이런 단어 쓰면 더 좋아. Impeccable name. 이런 거. 흠이 없는 이름. 그지? 그러니까 이런 단어 애우고 싶어? 안 애우고 싶어? 맨날 precious, holy만 하면 재미없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거 스펠링 맞는지 몰라요. 이거 하지 마. 쓰지 마. 하지 마. 나 이제 미국 사람 돼가지고 스펠링 몰라. 스펠링 까먹었어. 발음만 알아. 해봐. Impeccable. Impeccable. 팩이 없는 거야, 팩이. Impeccable. 5점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거예요. 회전하는. 근데 이런 하나님 우리랑 친구하자니까 이게 돼야 안 돼. 하나님이 친구하자고 해서 친구한다면 안 돼요. 그럼 납작부터 해야 돼. 무슨 아닙니다. 이래야 돼. 자, 조금 더 첨가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할수록 있다는 표현을 넣어가지고 앞에 거를 한번 더 좀 더 첨가해서 자, 앞에 거를 일단 애우고 가면 좀 편하겠어. 그지? 해볼까? I'm grateful for Jesus for giving this time again. I pray that you will continue to empower us to fulfill God's given task for each of us here today. 이렇게. 자, 이거를 어디까지 나가야 돼? I pray that you would continue to empower us to. 여기 나오죠. 그지? 애웠으면 여기까지 한 번에 다 안 가. 한 번에 가 여기까지, 그지? 쭉 나와. 이게 되면 플루언트야. 이게 되면 유창하다고 하는 거야. 결국은 영어를 유창하게 한다는 건 뭘 많이 외운 거예요? 프레이즈를 많이 외워요, 프레이즈를. 이제 이게 안 되면 뭐 소용없어. 그러니까 미국에 10년 살아도 안 돼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외국에서 막 20년, 30년 사는 분 진짜 많았거든요. 영어 하나도 못해요. 하나도 못하셔. 40년 살아도 못해. 아무리 누가 와가 우리나라에 뭐 어디 누가 와서 한국말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런 프레이즈를 많이 외워야 된다. 많이 알고 있었다. 이건데. 그다음에 이제 연습할 때만 가서 하시면 돼. 잘 해볼게. 자, 어디까지 하나로? I pray 해봐. 시작. I pray that you would continue to empower us to. 시작. I pray that you continue to empower. 그러니까 여기 똑바로 안 했으면 여기서 안 되고 여기까지만 했으면 안 되고 여기까지 한 번에 다 해야겠지. 시작. I pray that you continue to empower us. 하나님 내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뭐요? I pray that you continue to tell me to. 계속해서 인도하세요는 뭐요? I pray that you continue to lead me to. 도와주세요는 뭐요? I pray that you continue to help me to. 이게 빡빡 나와야 돼요. 0.1초에 뚝빡 뚝빡 이게 뚝빡이야. 이런 거 할 수 없어, 그지? 이게 되게 웃긴 게 막 링이 올라가가지고 스트레이트가 포크 뭐였더라 이거 할 수 없잖아요. 그냥 연습해서 뭐야 뚝빡 나와야 되잖아, 그지? 상대방 주먹 날라오는데 뭐 어떻게 빡 날라오는데 포크 이 뭐였더라 빡빡빡이야, 그지? 그래서 평소에 연습을 해야 돼. 평소에 연습 많이 하시면 됩니다. 자, humbly ask you to guide us.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외국 사람들 그 하는 이제 프로그램 같은 거 봐보세요. 다 들릴 거예요, 이거.
다 들려요. 이거 리스닝 다 됩니다. 그러니까 리스닝이 안 된다는 거는 프레이즈를 안 해온 거예요. 그럼 리스닝 안 됩니다. 리스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리스닝은 테이프 갖다 놓고 그게 막 드는 게 아니야. 리스닝은 독해를 잘해야 돼요. 리스닝 하려면 독해에서 구조를 다 이렇게 빡빡빡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독해가 안 되면 리스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리스닝 뭐 귀를 떨어준다고 해서 막 듣고 천년에도 안 돼. 이렇게 밀레니엄이 오면 될지도 몰라. 천년하면 될지도 모르겠다. 하여튼 힘들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I pray all these things in Jesus' name을 여기 했던 것을 앞에 표현을 갖다 놓고 다시 한번 배울게요. 자, so that과 아까 뭐 있었지? 할 수 있도록 so that I can 동사 목적으로 뭘 할 수 있어? For me to. For me to 동사 목적으로. 이건 할 수 있도록 이건 하기 위해서예요. 그럼 잔이 못 받게 그러니까 잔이 죽임당하기 위하여 해볼까? 그럼 for John 죽이기 위한 뭐야? 잔이 수잔을 죽이기 위한 뭐야? For John to kill 수잔이야. 근데 이것도 빨리 해야지. kill 수잔이면 안 되고. 그럼 for John to kill 수잔이잖아. 그러면 잔이 수잔에게 죽임당하다. 당하다 그러면 수동으로 가야지. For John to be killed지. For John to be killed 이렇게 쓰면 되지. For John to be killed. 그래서 요거 결국 뭘 많이 연습해야 된다? 주동목을 많이 연습하고 주비디를 많이 연습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이걸 많이 연습해야 돼, 이걸. 그래서 여기 이 동사편을 많이 잡아야 되거든. 근데 이런 거 안 하고 진도 나가는 거 아무 소용 없고, 사실은요. 이걸 먼저 많이 해야 돼. 모든 걸 주동목 주비디로 말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것만 따로 모아가지고 주동목 주비디만 따로 모아놓은 코스가 또 있어요, 윗발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막 듣고 계시는데 그게 이거거든요. 그래, 그거 다 외우시면 되는데. 자, 기도편을 첨가 한번 해볼게요. 자, so that I can을 저희는 어떻게 말할 수 있었어요? For me to 동사 목적으로 말할 수 있다고 했어요. 첨가해서 아까 나온 표현을 좀 다시 가보겠습니다. I'm grateful Jesus for giving this time again so that 집어넣은 거야. 그지? 아까 여기서 끝났잖아. 그지? So that 집어넣어서 So that we can get ourselves ready. 이거 꼭 우리 애들 말하면 꼭 이렇게 말해요. Prepare. 뭐 준비하다 prepare야. Prepare me. 뭐 이렇게. 하나님 나를 준비시켜서 Prepare me.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이게 좋아요. 아까 get myself ready. Get me ready. 이렇게 말하거나 다음에 이걸 써야 돼. Equip me. 할까? Equip. 그러니까 준비시키다는 이렇게 쓰기보다는 이렇게 equip 뭐야? Equip은 이건 ready하게 준비시키는 거고. 자, 요거 외우면 되게 많이 할 수 있어. 막 해봐. Get myself ready 했지. 이거 진짜 많이 할 수 있어. Get me ready지. Get me ready. 자, 이거 보면 뭐야? 게시 무슨 뜻인지 알겠죠? 게시 시키는 거니까 약간 뭐야 강제가 들어요 안 들어요? 들지? 그래서 게시들 하면 강제인 거야. 하나님이 강제로 나를 레디 시켰어요. 약간 인파워가 들어가는 거죠? 이거 진짜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인데 오늘날 사람들 진짜 안 써요 이거. Get ready만 써. 자, get me ready지. 그러면 나를 거룩하게 준비시키세요 뭐예요? Get me holy겠지. 나를 아름답게 만드세요 뭐예요? Get me beautiful겠지. 근데 왜 그건 안 쓰고 자꾸 준비시키 이걸로 가냐고. 게시로 가면 형용사가 당연히 많이 들어가니까 되게 많은 걸 표현할 수 있어요. 해볼까? Get me ready. 나를 아름답게 만드소서. Get me beautiful. 그렇지? 나를 거룩하게 만드소서. Get me holy. 그렇죠? 내 이름이 거룩하게 만드소서 뭐예요? Get my name holy.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So prepare라는 거는 어떤 거예요? 약간 한국어적인 표현이고 영어적인 표현을 하면 get을 쓰셔야 돼요. get을. 그래서 하나님 나를 준비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I'm grateful Jesus for giving this time again so that we can get ourselves ready.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감사합니다. 따라하자. 약속의 땅 가려면 광야의 준비를 거쳐야 한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죠? 약속의 땅 가려면 광야의 준비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준비할 때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여기다 보내주신 이것도 주일설교인데 설교인데 이것도 그만하고 자 그래서 준비를 해야 돼. 준비를 자 훌륭한 일을 하려면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 훌륭한 사람은 준비를 해야겠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이거야. 이렇게 맨날 준비하고 이런 과정이야. 그러니까 학생 때 뭐 해야 돼? 준비해야 되는데 학생 때 준비 안 해서 꼭 졸업하고 준비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학생 때 준비를 하셔야 돼. 지금 좋을 때야. 좋을 때. 자 해봐. 갓기분 떠났다 그지. 갓기분 떠났다 뭐야? Glorious future.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미래? 뭐라? God given glorious future. 자, 외워볼게. 하나님이 주시는 남편 뭐랬어? God given husband.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 God given mission. 하나님 주신 일? God given task. Task 사역이야, 사역? God given task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미래? God given glorious future. Glorious.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하여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거야. 해볼게, 시작. I'm grateful. 자, 근데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한국말 이렇게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대충 듣고 영어 구조에 넣는 거예요.
막 한국말을 너무나 어떻게? 막 이렇게 다 듣고 이걸로 바꾸려면 콩글리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오늘 하루에 많은 일이 있었지만 오늘 하루에 가장 즐거웠던 일은 내가 그녀를 만난 거였습니다. 했잖아요. 그럼 그대로 번역하시면 안 돼요. 그냥 즐거웠던 뭐지? It is joyful. It is joyful to see you. 이렇게 번역해야 돼. 이게 빨리빨리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말을 막 들었을 때 동시 통역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한국말을 들었을 때 있잖아요. 그거 해당되는 뭐가 생각나야 된다? 구조가 생각나야 되는 거야. 이 프레이즈가. 프레이즈 구조가 떠올라야 돼. 근데 구조가 안 떠올라오고 한국말 그대로 떠오르잖아. 그러면 한국말 단어 하나가 생각 안 나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동시통역하는 훈련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양내를 가지려면 한국말을 어떻게 번역시킬 때 한국말이 뚝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하는 구조가 벌써 떠올라야 돼. 그래야지 빨리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면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민족 뭐야 나는 뭐지 우리 그 뭐야 그 군대 사는 거 뭐지 나는 뭐지 무궁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다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번역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나는 이 조국의 무궁한 영광을 이 땅에 태어났다. 뭐 나는 자랑스러운 태어난 아들로서 이런 거 다 하면 안 돼. 그냥 구조가 떠올라야 돼. 구조가. 그 프레이즈를 해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다 뭐야? 프레이즈를 많이 외워야 돼. 프레이즈를. 지금 프레이즈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기도 프레이즈만 하고 있는 거고. 이 프레이즈는 또 여러분 이제 원하시면 이 프레이즈 또 하루에 또 하나씩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올려서 올려드릴 거예요.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자 가보자. I pray that 뭐야? You would continue to empower 나왔지? 아까 fulfill 각 기본 태스크가 똑같아 그죠? For each of us here tonight 했는데 또 나오잖아. 그러니까 문장이 계속 끊어지니 안 끊어지니? 안 끊어지죠. 문장이 계속해서 안 끊어지고 계속 나가니까 어때? 영어를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래야지 플루언트가 되는 거야. 이렇게. 끊어지지 말아야 돼. 할까? I pray that 봐봐. 어디까지 끊어진가 봐. 해봐. I pray that you continue to empower us to 까지 가지. 하나. 그 다음에 그냥 동사 목적어야. 그죠? 뭘 알았으니까. 구조를 하니까 여기 막 말하면서 이거 생각할 수 있어 없어요. 벌써 이 생각을 하겠지. 그지? 근데 이 구조를 모르면 구조 생각하다 뭐예요. 이것도 까먹어. 그래서 영어 막 하다가 까먹은 게 막 하다가 갑자기 막 메스업 되면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 나오고 구조 말하면서 무슨 생각해? 동사 목적어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끝났잖아. 그지? 이런 건 그냥 가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소대 딱 나오잖아. 그럼 또 어디까지 가? We can, so that I can이 딱 나가면서 무슨 생각해? 또 동사를 또 생각하고 있지?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런 부사구 있죠. 이런 거. 이런 부사구는 그냥 싹 다 외우는 거예요. Here today, for each of us. 이렇게 외워야 돼. 그냥 부사구.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아침에라고 말하는데 I met her in the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냥 in the morning 이렇게 외워야 돼. 전체 명사는 다 외우시는 거예요. 다. 오케이? 아까 하나님의 길은 뭐랬어요? On your path. On your path. 우리 모두는 뭐야? Each of us. Each of us.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뒤에를 길게 하지 못하는 거는 전체 명사를 잘 안 외워요. 이거를. 그냥 이해는 하고 이걸 거의 다 외우셔야 돼요. Here today. For each of us. 이렇게. 그 다음에 closer to God. Each day 해서 앞으로 나아가다가 move on이에요. 약간 해봐 move on. 자 전진하자 영어로 뭐랬어 어제 시간 저번 시간에 배운 거 let's 뭐랬지 go랬어요. 뭐라고 하지 말랬어 fight라고 하지 말랬어. 이건 싸우는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 나갑시다 영어로 뭐야 move on 또 go on 똑같아. 자 이거는 뭐냐면 일회적으로 한번 가는 거 let's go 야 힘내자 이거야. 여기다 on이 붙으면 계속 힘내자야. 해볼까? Let's go on. Let's go on. 그래서 이제 따르게 Let's get it 그러잖아요. Let's get it. 그것도 일회적인 거야. 그래서 Let's go on. 아까 Let's go on.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I humbly ask you. 그지? 나는 어떻게? Ask you to 또는 guide us. 여기 뒤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좋겠어? 투동사 목적은 전에 안 했죠. 그래서 여기 한 번은 I humbly ask you to guide us to. 여기 나와서 좋았어. 근데 안 했어요. For your path. Each day for your path. So that we cannot be 자 ED를 나왔어요. 자 우리는 ED를 많이 연습 안 하시면 여기서 ED를 못 써요. 그래서 ED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존경받다 뭐라고? Be respected. Be respected. 자 애울 때도 is respected 그 다음 뭐야? Was respected 그 다음 뭐야? Will be respected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는 be respected이야. 그래서 is respected was 아 was부터 하지. 그러니까 was is will be야. 따라 할까 시작? Was is will be Was, is, will be. 그래서 was, is, will be를 이렇게 비동사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여기 뒤에다가 요거까지 붙이셔서 phrase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Was respected 시작. Was respected. Is respected. Will be respected.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서 이게 잘 되면 뭐가 나오냐면 조동사 또 나와요. Can be respected가 가능해지겠지. 그다음 또 뭐가 가능해지겠어? Should be
그치? Respected가 가능했지. 그러면서 여기서 뭐가 또 가능해지면 would be respected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동사에서 버벅거린다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버벅거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여기서 안 된 거야. I am a boy 이렇게 배우지 말았어야 돼. I am a boy 이렇게 배우지 말았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I am loved 이런 식으로 배웠어야 돼. 배웠을 때. 그러니까 명사 나오는 거는 중요하지 않거든. 이렇게 I am loved야. 자 그러면 나는 사랑 받았다? I was loved. 난 사랑 받는다? I am loved. 그 다음에 아 이거 he로 가야지. he 가자. 그는 사랑 받았다. He was respected. 빨리 해봐 시작. 그렇지 빨리 더. 아 진짜 빨리 나와야 돼. He was respected. He was 이렇게. He was. 시작. He was respected. 시작. He was respected. 들리나 봐. He was respected. 들리죠? 아 미안해. 너무 높은 기대감을 가졌어. He was respected. 들리잖아요. He was respected. 들리죠? 더 빨리 해볼까? He was respected. 왜 들려? 왜 들려? 구조를 하니까 들리는 거예요. 구조를. 그러니까 리스닝은 구조 모르면 안 들려요. 그래서 미국에서 오래 살아도 뉴스 못 들어요. 어, 이렇게 들어. 못 들어요. 안 되는 거야. 조금만 길어지면 그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수업이 끝났는데 어떤 분이 우는 거예요. 목사님이 막 울어요. 다 토플 점수 550 막 이상 맞고 온 사람들이야. 막 우시는 거예요. 왜 운다고 가서 봤더니 수업이 너무 은혜스러웠대. 그래서 막 우시더라고. 그래서 뭐 들었냐고 했더니 잘못 들었어. 잘못 이해하신 거야. 잘못 이해하시고 자기만 해석에 빠져서 막 이해해서 울고 있었던 거야. 야, 참 내가 보고 이렇게 무서워지구나. 그걸 알았어. 하여튼 은혜를 받으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아멘 이러고 갔거든요. 또 그렇게 하나님 역사를 하시더라고. 잘못 알아들어서 또 은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그런 사람도 있지 많거든요. 잘못 알아들어서 은혜 받지 못하고 못 따라 사람도 많은데 하여튼 재밌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I am respected. 자, 해볼까? He was respected. He is respected. He will be respected. He can be respected. He should be respected. So 비동사는 이렇게 연습하셔 이렇게. Was respected, is respected, 그다음 뭐야? Will be respected, can be respected, should be respected 하면서 요 각각의 뜻을 어떻게 다 다르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죽임당했다. Was killed, is killed, will be killed, can be killed, should be killed. 이렇게 다 연습하셔야 돼요. 자, 움직여졌다 뭐야? Was moved, is moved, will be moved, can be moved, should be moved. 이 연습해야 돼. 해봐. Should be. 이것도 should be 아니야. Should be. 제발 좀 이렇게 읽지 마. Should 이렇게 읽지 마. 영어는 이렇게 읽나요? 어떻게 읽어야 돼? Should 다 받침으로 읽어야 돼. Should. Yeah, should be 해봐. Should be respected.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부하는 법을 많이 알려드린 거예요. 공부하는 법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갈 수 있을까? 하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디렉션을 드렸으니까 나머지는 여러분 몫입니다. 제 몫이 아니에요. 자 해볼까? I humbly ask you to guide us today. 뭐 이러다가 뭐 집어넣을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당신의 그걸 위해서. Guide us today. 또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지. Know you. 그지? Know your grace 할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게 해주세요. I humbly ask you to guide us today to know your grace for your path. So that we cannot be misled. 그죠?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misled 되잖아. 그죠? 은혜가 없으면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이 안 좋아. 은혜가 없으면 마음이 안 좋아. 은혜가 마음이 촉촉하게 젖어있으면 마음이 안 좋아. 마음이 안 좋으면 되게 속이기 쉬운 사람이 돼요. 그치? 마음이 좀 이렇게 하면 속이기 쉬워서 미스레드가 될 수 있어. 그래서 항상 마음을 잔잔하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색이 책을 읽었더니 오색이 책 그게 나오더라고요. 많이 웃지도 말아라. 이라고 써있더라고요. 오색책에. 경건하기 위해서 많이 웃으면 안 돼요. 웃으면 어떻게 마음이? 붕 떠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안 웃는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이렇게 무표정하게 있었던 여보 무슨 일 있어? 그러더니 아니 경건하기 위해서 그래. 이렇게 연습을 제가 조나단 에드워드 지금 그 훈련하고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잠자기 전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못 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했대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있어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있어요. 이렇게 하겠다. 나와 함께 하시죠. 함께 하세요. 그래서 내가 뭐 하냐면 나를 보내신 일을 기쁘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신대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하나님과 나의 연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날 보고 기뻐하시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거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려면 내가 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기쁘게 하고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아버지 내가 뭘 해야 기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기쁘십니까? 도대체 뭘 해야 됩니까?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생각을 하면
내가 삼위일체 안에 아예 그 성도와 성대와 하나님과의 연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말하죠? 인 뭐라래?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좀 다른 얘기예요. 그 똑같은 얘기인데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를 함몰되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녹아지기를 원하시는 거니까 이게 이루어지려면 내가 나를 보내시니가 이와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뭐야? 내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 하면 하나님이 뭐야? 8장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외로움은 결국 뭡니까?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 하지 않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걸로 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So I humbly ask you to guide me. 뭐야? To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도와주세요. 뭐 영어로? 가이드해주세요. 뭐야? Please. 기쁘게 하다 please야. Please 하는 거야. 해봐. 아까 please. Please. Please the Father. 아까? 해봐. I humbly ask you. To guide us, to please the Father, for your path. 그 다음에 so that we cannot be misled by anything, 그죠? 그 다음에 Father, let my heart 뭐야? 그 다음에 Father, let my heart. 자, 하트는 뭐니까? 하트에서 let my heart be 이게 사물이니까 뭐야? 사물이니까 뒤가 수동태로 나왔어요. Let my heart be purely set. 자, purely 좋다 해보자. Purely set. 놓여지게 하소서. 이건 set은 고정이에요. 고정. put은 뭐지? 그냥 놓는 거고 셋은 고정이요. 그래서 let my heart가 고정되게 하소서요. 놓여지게 하소서는 뭐예요? 풋인데 일회적인 거예요. 일회적으로 놓을 때는 풋을 쓰는 거야. 아예 그러니까 일회적 놓지 마시고 그냥 갖다가 박아주세요. 이런 뜻이야. 이런 기도 좋아요. 이런 거. 난 항상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왕 하실 거면 그냥 아예 갈아주세요. 이렇게 부수지 마시고 아예 갈아서 그냥 파우더로 만들어주세요. 파우더로 만들어주세요. 아, 이왕 할 거면 그지? 이왕 그러니까 빨리 아프고 빨리 변하게 나. 그죠? 길게 아프기 싫어. 그래서 파우더. Let my heart be purely set. On your word, 뭐야? 당신의 말씀 위에 내 마음이 고정되게 하소서. 라는 뜻은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삶을 살지 말게 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할까요? 다시 할까요? Father, 하게 하소서. Let my heart be. 해봐. Let my heart be purely set. 이런 것도 외우면 좋아요. Purely set. Set의 의미를 알고 외워야 된다. 해봐. Be purely set. 자, 나의 인생이 십자가에 고정되게 하소서. 해봐. Let my life be set. 자, 여기서 견고하게 할까? Firmly. firmly 이제 부산은 여기서 말해주는 부산 다 주옥 같은 거예요. 다 외우셔도 이렇게 해봐. firmly set, purely set. heart는 pure고 뭐는 life는 firmly야. 아까 시작. let my heart, let my life, let my life. 해봐. let my life, let my life be. be까지 나와야 돼. let my be, let my life be purely. 그러니까 be 나왔으니까 뭐 나와야 돼? 당연히 이 나오겠지. let my life be firmly set on your word야. 당신의 word 이렇게 되고 이렇게 말해야 되겠지. 하나님 주신 사역은 뭐야? God given task. 그치? God given task에 내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뭐 하기 위하여가 마지막에 그냥 쓰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해서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to do good이에요. 자 어떻게 바꿀 수 있어? So that I can do good. do good이야. 여기다가 for를 쓸 필요가 없는 게 주어가 I라서 그래요. 주어가 I니까 여기다가 뭐지? for me를 쓸 필요가 없어요. 똑같으니까. 해볼까? I need to be. 자, 요 표현 하나 외워. 자, 원합니다. 뭐지? I wanna. 그 다음 be 나오면 뭐야? 당연히 이 나와야지. I wanna be. 자, 그런데 필요하다 뭐야? I need to be. 해봐. I need to be. I need to be immersed. 시작. I need to be immersed. 잠겨지다. 침례. I need to be immersed. Under your mercy. 항상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잠겨주소서. 근데 이게 갈망이 돼야 돼요. 이게 이 기도할 때 이게 갈망이어야 돼. 이걸 원해야 돼. 이 가치를 알아야 돼요. 멀스의 가치를. 갈망이. I need to be immersed. 그러려면 어디야? 은혜 없이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생각이 있어야 돼. 마음속에 그 느낌이 있어야 돼. 해보 시작. I need to be immersed. 에워 시작. I need to be immersed. 나는 죽을 필요가 있다면 뭐래? 죽여질 필요가 있다. I need to be killed. 나는 버림받을 필요가 있다 뭐야? I need to be deserted. 또 나는 존경받을 필요가 있다. I need to be respected. 나는 사랑받을 필요가 있다. I need to be loved. 나는 미움받을 필요가 있다. I need to be hated. 그지? I need to be hated.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I need to be immersed. 자, 하나님은 경배받아야만 합니다. 하나 뭐야? God should be 해야 되지만 뭐야? God needs to be. God needs to be worshipped. 해볼까? 하나님은 경배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God needs to be worshipped. 그 다음 하나님은 존경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God needs to be respected. 하나님은 사랑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God needs to be loved.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필요가 없어 사실은. 그죠? 그 다음에 to do good. 왜냐면 하나님은 뭐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I pray all these things in Jesus' holy name.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가 전반기에 배웠던 거, 전반기에 배웠던 거 다섯 강 동안 배웠던 모든 내용들을 오늘 다 정리해서 so that I can을 뭘로요? to, for me to로 바꾼다는 거와 저희가 오늘은 전반적으로 공부하는 방향을 한번 같이 한번 둘러보는 시간을 같이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강의 올라가는 거 열심히 듣고 여러 전 국민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성도와 영어로 기도하는 그날까지 기독 정교관 끄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